자,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들의 군입대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진 씨는 만 30살로 병역법상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기한이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 멤버 7명이 차례로 줄줄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방탄소년단 소속사를 비롯해 대형 기획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병역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진이 이제 올해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병역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6개월 기간의 공포 기간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6월 이전에 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방탄소년단은 병역 혜택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한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신병 훈련소 앞 이발소는 입소날이면 머리카락을 자르러 오는 청년들로 붐빕니다. 25 민우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머리 깎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우울하죠. 왜 우울하세요? 1년 반 동안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아들을 군에 보내는 아버지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분단 국가라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일부 좀 특출난 사람들만 면제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죠. 아르헨티나에서 자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우 씨는 자진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냥 아르헨티나에서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괜히 한국 와가지고 시간 1년 반을 낭비하는 건가 아니면은 계속 아르헨티나에서 뭐 재개발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입대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음에도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하가 안 되게 그래서 정말 많은 남성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남성들이 군대 가는 게 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영주권자로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지만 다른 남성들에게 떳떳하기 위해 스스로 입대를 택한 겁니다. 육군 복무 기간 1년 반 동안 20대 청춘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등에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방탄소년단. K-POP의 역사를 쓰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에 말을 아껴온 소속사가 지난달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병역 제도가 변화를 하고 또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를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뭐 국회가 재구성되거나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건데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랑 이름에만 기대는 거 아니느냐라는 식으로 시작돼가지고 군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군대에 가면 어차피 공백이고 어쨌든 얘네 군대 가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니냐. 간부들이 와 있는 자리에서 군대 얘기 한번 해라.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국회를 향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12월 31일까지에 BTS 멤버 한 분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데 만에 하나 한 사람이 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 BTS가 깨지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이게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국가적 이득적 측면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이 법을 낸 세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당시 문체부 장관이 퇴임 직전 한 말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회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를 앞둔 20대 청년들은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래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면은 다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남자라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하다 보면은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단한 이유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와서 함께 함으로써 그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의 아픔과 고난과 함께 누릴 수 있다면은 더 좋다고 봐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런데 찬성 의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일단 외교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군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많이 좀 알려주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뭐 이상을 높이고 이런 것을 꼭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일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방면으로 한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번 논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눈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면서 사실상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병역특례가 국격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차원의 대접이라고 보는 시각도 34.6%에 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콘서트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관객 규모는 5만 명. 사회 공연 티켓 총 20만 장이 매진됐고 미국 각지에서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For about 7 or 8 hours a whole day. Yes, I would say in Texas, you know, BTS is great. I would say in the US, I'm new to ARMY, but it's a wonderful group to be in. I would say BTS is more than just a group. I think they've said that themselves. It's about it's a lifestyle. It's a vibe. It's a positive energy. 브라질에서 온 팬도 있었습니다. They're like true artists. They're true to themselves. They are like, oh, it's okay not to be okay. And I love that. I love that because they're like, they're always like, 지나가, 지나가, it will go away. So when I see them, when I look at them, I just smile. I'm a figure skater myself, so I can appreciate the performance value, the fact that they're very talented and do a lot of their own music, I think is amazing. So it just, I don't know, their music makes me happy. 방탄의 로그! 와, 네, 알죠.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 제가 말을 하면 2013년 중소기획사에서 데뷔해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웠던 BTS는 SNS로 팬들과 소통하며 홍보를 해왔습니다.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에 참여하는 BTS. 음악에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청춘의 고민을 나누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BTS.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가수가 이 상을 받는 건 시상식이 생긴 뒤 4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This whole thing is a miracle. Seriously, we would never take this for granted. Thank you so much. Love y'all. Want to give this honor to you guys.
영국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 이거 박식인데? 비틀스랑 견주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 저는 모든 것을 갖다 축약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선풍의 규모, 그 다음에 속도, 엄청난 속도로 그 시장을 갖다 장악했다. 이제껏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신기록적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펀치, 히스토리컬 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엔터테이너였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밴드는 BTS다. 이걸로 성황 끝. 세계 3대 분수쇼가 BTS 음악에 맞춰 펼쳐졌습니다. 콘서트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BTS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진 겁니다. It's not common. It's just for BTS and people have said it that they've never seen like Vegas like do a lot of things just for an artist. BTS 효과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I feel like this concert itself just brought a lot of people into Las Vegas. So Las Vegas economy absolutely went up due to the BTS concert. I have seen so many artists visiting Las Vegas to hold concert or events, but I feel like this time this BTS concert was one of the unique just because whenever they arrive at Las Vegas, all Las Vegas hotel strip welcomed them with this purple neon sign. So they all changed the color to purple to just welcome them because BTS color is purple. 4년 전 방탄소년단의 팬이 됐다는 메디.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시간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날아왔습니다. How much did you spend for this trip to Las Vegas? I think it was a little under 2,000 just for tickets and for the plane and the hotel. Extra hours at work. I worked overtime for this trip. Yes. 메디는 BTS 콘서트를 보려고 2019년 서울에도 다녀갔습니다. 남산과 경복궁을 관광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밥이나 갈비찜 같은 한국 음식도 꽤 익숙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in Korea? Yeah. I saw it when I was there. I saw the street vendors and I tried it and it was really good. BTS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Because I just think they're bringing so much interest to Korea because I really had never really known much about Korea before I knew about them. And then once I did, you know, I want to travel there and I just think they're bringing so much into the economy that 코로나 확산 전 서울에서 열린 BTS 콘서트. 직접 관람한 외국인은 2만 3천여 명. 그 일행까지 포함하면 대략 1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BTS 콘서트 홍보 효과로 한국에 온 외국인까지 더하면 모두 18만 명이 넘습니다. BTS는 단 세 번의 콘서트만으로 평창올림픽 외국인 방문객의 67%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회 정도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12조에 가까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한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호텔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들이 사가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주는 그 관광 유발 효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코로나가 확산됐던 2020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에 오른 뒤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화장품과 식료품, 의류 같은 연관 소비재 수출 규모도 증가하면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 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식의 호응을 받는다는 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올까라고 생각했을 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상당히 아쉽다고 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월드스타들은 사실 그 팝의 종주국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매년 나오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뭐 매년 나오진 않잖아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이 번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정책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방탄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는 거 우리가 부채질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걸 끄는 거는 굉장히 참 현명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병역 특례를 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잘해서 그 다른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거면 됐지. 무슨 병역 특례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만 빠져도 저 친구는 왜 안 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집단이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선망의 대상이고 뭐 이런데 그런 선망의 대상이 군대를 안 간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도 뭘 해서 군대를 안 가야 되겠구나. 40년을 병무청에 몸담았던 이동환 전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장의 말도 비슷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대다수의 그 우리 장병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저는요, 현직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군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정말로 이건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로 아, 이거 그래서 병역이라는 것이 예의가 없어야 되겠구나. 현재 징집 대상이 되는 남성의 80% 이상이 군대에 갑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군에 간다는 뜻입니다. 괜찮아, 이거. 너한테 말해서 뭐 했나? 전화 자기야. 어? 저 형 이미 가고 저도 같이 가는 거라 이제 엄마 혼자 사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있고 가족도 애들 보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도. 왜 또 울어? 왜 또 울어? 매년 약 23만 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 일단 착잡한데 남자라면 한 번쯤 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요. 21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잘하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 현역병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역병으로 간 사람들, 특히 그 전방에 있거나 최전방이 아니더라도 그 내무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총이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네. 일정된 규율 시간 해야 되고 그건 완전히 갇혀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사람들과 어떤 대비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 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제 입장에서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이 이해된다며 BTS의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팬도 있습니다. 방탄이 가냐만 해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조금 그게 이제 조금 아미로서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특기가 있다고 해서 뭐 그들 일반인들의 1년 반보다 이분들의 1년 반이 더 가치 있다고 누가 감히 이거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도 되냐의 문제로 확장돼서 생각을 하면 가야 되겠더라고요. 국내 팬이든 해외 팬이든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해 보입니다. I think it definitely has to be a balancing act there, but I honestly just don't know enough about the particular rules in South Korea. I understand that it's expected of them, but I think they're an unusual group that has really brought a lot of recognition to the country and the culture. And, you know, if sports members are getting exemptions, I think they would be a top candidate to be exempt as well. They will still be
serving their country in their own way. I think the attention that they bring and the economic effects that they have on Korea, really, it's massive. 경제적 효과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방탄소년단이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게 공정하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이들에게 병역 특례까지 준다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청년들이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병역 특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병역특례 대상에는 예술체육특기자가 들어있습니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경우에 군복무 대신에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뒤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건 1973년 박정희 정부 때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호 수혜자는 광복 이후 첫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 선수입니다. 그때는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죠. 외국인들이 뭐 거의 전부가 대한민국인이라는 나라를 코리아를 알지도 못했고 스포츠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고 이기고 하니까 국민도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도 좀 반가워하더라. 그래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가난한 젊은이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운동만 열심히 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병역 면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À la ville de Séoul. 전두환 정부 때인 1981년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사실상 병역 특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서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메달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5개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한국체육대 졸업자 상위 10%도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메달을 따는 선수가 많아져 논란이 일자 올림픽 3위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1위로 병역특례자 범위가 줄어듭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 등 국회의원 146명은 이번 월드컵 대회 한해 16강 이상에 진출할 경우 축구대표 선수들에게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를 한 선수들에게 부여하는 체육예술공익근무요원 혜택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다시 기준이 흔들린 건 2002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한 월드컵 축구대회 때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기면서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수 대기실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 월드컵에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으려면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도 병역 특례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2년 다른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못 따면 무조건 너희들은 뭐 그런 애가 없었잖아. 저도 불만이 있죠. 올림픽도 갔다 오고 올림픽 갔다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져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없잖아요. 롤대로 가는 게 맞는데 축구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뭐 국민들을 뭐 반합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감동 깊은 대회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악용되면 안 되니까 원래 뭐 사탕을 하나 주면 두 개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 원칙이 흔들리니 다음은 더 쉬웠습니다.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네! 경기 끝납니다. 네, 1번은 끝났어요. 1대 드디어 1번. 전승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경기 순간이네요. 그렇죠. 1번을 꺾고 4강에 진출하자 다음 날 바로
당시 여당과 국방부는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명이 수혜자가 됐습니다. 여론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합작품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기본. 이걸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 이게 정치인들 때문이에요. 2006년 WBC 야구 때는 신상우라는 KBO 총재, 역시 정치인이죠. 월드컵 축구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그 법령에도 없었어요. 근데 16강인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몽준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역 면제를 딱 준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선심 쓰듯이.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생기자 관련 규정은 결국 2007년 삭제됐습니다.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 당시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후반전 44분 때였습니다. 약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경기를 집어넣습니다. 아, 정말 홍명보 감독,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유감없이 우리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병역이 면제가 되는데요. 네. 경기에 뛰어야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후반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하는 모습. 축구 국가대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4분을 뛰고 병역 특례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새롭게 병역 특례 대상자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에 채택된 겁니다. 저희 국가대표팀이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더 잘 심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프로게이머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가 인정됩니다. 바둑 천재로 불렸던 이창호 프로기사. 세계를 제패했던 1994년에 입대 영장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었던 신현웅 전 차관은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그때도 보면은 아니 그 바둑이 예술이냐 바둑이 스포츠냐 이러잖아요. 국방부, 경무청, 문화체육, 관광부 이에게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잘 보호를 해서 그분들이 군에 가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2년 하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국가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좋다. 경무청이 지정하는 대회에서 2위 안에 드는 바둑기사는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바둑을 예술로 보고 예술요원으로 적용한 겁니다. 네, 화관 문화훈장 수상자 방탄소년단. 수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요즘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정부에서 주는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연소입니다. 병역 특례 여론이 생겼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B죠. 가수 김태형님. 이 훈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자주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한글로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또 저희한테 한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 훈장은 정말 크나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특기자는 군복무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요원이 됩니다. 단, 순수 예술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예술요원 출신입니다.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1위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예술요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성악가도 예술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면 됩니다. 판소리를 하고 있는 강태관입니다.
전주대사 승놀이 판소리 일반부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국면제라는 혜택을 받았어요.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의 경우 지정된 국내 대회 3개에서 우승하면 예술요원이 됩니다. 그럼 순수 예술 분야나 이런 쪽은 뭐 스포츠 분야처럼 국가대표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은 걸 가지고 병역 면제까지 해주는데 누가 봐도 이 제도 안에서의 형평성은 좀 안 맞아 보이니까. 근데 예외종은 있는데 너희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왜 저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떤 국위선양을 안 한 거고 그다음에 문화상들을 안 한 겁니까?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무대에 한국 전통 문화를 담아왔습니다. 예술요원 제도에 대중예술인은 제외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법령 제정 이후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 예술은 대중문화를 예술로 보지 않았다라는 그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처음에 한류가 나왔을 때 뭐 심지어는 저는 시궁창 문화나 하수도 문화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우리의 더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즉 전통문화 뭐 순수 예술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가고 대중문화가 이렇게 한국 문화의 전부인 양 소개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슬람 보수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방탄소년단은 사우디 왕세자의 초청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 야외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해외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3만 중동 팬들이 모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엄격한 이슬람 규정을 완화하며 방탄소년단을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전통 복장 착용 의무를 폐지한 겁니다. 그 당시 표들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진이 됐었고요. 그랬더니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혼자 있질 않아요.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같이 뭐 떼창이라 그러나 그 노래를 다 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한층 더 한국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고 여기 다니다 보면은 젊은 여성 중에 한국말 잘 하는 여성들도 많아요. 인사를 한국말로 다 하고 저 아는 여성은 또 한글로 다 카카오톡 다 보내고 한글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한국식품 판매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들이 자주 와서 한국 음식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슈퍼를 찾다 보고 김치나 라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들 한국식품을 찾고 문의를 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그런 분들이 그 민간 사절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에 가장 기여한 예술인이 누구인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 방탄소년단이 1위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국익을 선양했다고 그런다면 누구는 대우받고 누구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처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제 문제의식은 저 밥 딜런이 지금 노벨 문학상을 타는 시대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중예술도 딴 따라를 보면 안 된다. 순수예술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이제는 대접하고 공정하고 저 차별하지 않게 보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예술요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K-팝만 국위선양을 하는가? 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음식, 관광, 뭐 패션, 뭐 액션, 뭐 해서 다 다운화된 사회잖아요. 누군가는 그 어느 뭐 세계 무대가 됐든 국내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K-팝처럼 하나 있을 때마다 하나 첨가하고 계속 늘려가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 늘려가야 될 거냐 이거지. 같은 음악을 하는데 클래식이나 국악은 대회에서 1등하면 병역 특례를 주고 대중음악은 세계 1등을 해도 받을 수 없다. 이건 대중음악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형평성을 위해서는 병역 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죠. 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이 제기됐을 때 가장 크게 반발한 건 바로 방탄소년단의 팬들이었습니다. 당시 댓글들을 봐보겠습니다. 멤버들이 언제 병역 특례 시켜달라 했나?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왜 이 논란에 BTS를 끌어들이냐?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 댓글이 많았습니다. 맨 처음 방탄소년단을 언급했던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을 언급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이 정치적 논쟁을 한 중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중음악의 현실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과 그 팬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비난이 있다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제가 모두 받겠습니다. 국회의원 하태경에게 모든 돌을 던져주십시오. 그 뒤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당시 소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에게 논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대중가수를 추자는 쪽이 아니라 형평성이 중요하고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 분야는 다 빼라 일단 해서 이제 성악, 판소리가 이제 대중가수랑 같은 노래 분야니까 성악, 판소리는 20대 때 최전성기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악, 판소리를 빼라고 강력히 공고를 했던 거죠. 기존의 예술요원 제도에서 인정됐던 성악과 판소리를 제외하라고 권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소리 전공자들이 연습을 쉬면 목 근육을 쓰는 완창 판소리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전성기라는 거는 뭐 20대 올 수도 있는 거고 30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를 뭐 빼야 된다. 뭐 이렇게 볼 필요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문체부는 성악과 판소리를 제외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고 적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가용 인구가 너무 적다,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병역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된다. 때문에 이제 병역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과거에는 우리가 병역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 중에 한 50%만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한 10여만 명이 줄었어요. 특히 그 육군 쪽으로. 지금 우리가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병역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병역 특례 개선 소위원회 활동 보고서, 예술체육위원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존폐 여부와 단계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예술체육위원은 대체복무제도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 의사 등을 말합니다. 전체 대체복무요원 중에서 예술체육요원은 0.3%, 그중 예술요원은 1년에 20명 정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예술 생태계 보호의 목적도 있었다며 제도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뭐 무용을 안 하면 몸이 굳어. 무대에 안 서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려. 그런 것보다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가장 무용수가 기량이 올라가고 절정의 시기가 딱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랑 맞물려 있어요. 문제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큰 타격이 있는 무용수들이 있어요. 정말 재능이 있는 무용수들, 외국 나가서 한국을 빛내고 정말 잘하는 무용수들, 그런 무용수들만큼은 조금 편견보다는 좀 더 열어주시고. 지난 93년 그는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김용걸 교수는 21살 때 당시 군 미필자에 대한 해외 체류 규정에 발목이 잡혀 프랑스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예주 감독이 제가 일본에 나갔을 때 그 콩쿠르에 저를 본 거죠. 주한 프랑스 대사관, 또 문화 원장님, 심지어는 제 기억으로는 문체부 장관님께서도 편지를 써가지고 병무청에 요청을 하셨었어요. 저는 정말 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굉장히 단호하셨죠. 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당혹스러웠죠. 진짜 그때 한국인 최초였었고 제가 그때 그 단체에 갈 수 있었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그 뒤 국제대회에서 우승해 예술요원이 되면서 꿈에 그리던 해외 무대로 나갔고 스타 발레리노로 거듭났습니다. 2018년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중예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뒤에 2020년에도 한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3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소속사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찬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BTS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그 팝 음악의 두 개를 이제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팬들의 이제 투표량 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객관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새로운 부분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 예술 분야는 올림픽 콩쿠르 3쪽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객관적인 편입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대중예술 분야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병무청에서 그 기준을 정하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두세 개 이런 국제적인 누구도 거기에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대중예술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이것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복무 기간과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이스라엘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녀가 18세에 징집돼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스라엘. 음악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he program gives you one more advantage and that is the ability to travel abroad. For a special project or a very important competition or invitation to perform on a big international stage, then this program gives you the flexibility to go out. Then your military service is frozen for that time and the clock stop. And when you come back, the clock comes back again and you are adding that. 하루에 6시간 군에서 복무하고 퇴근해 연습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기량을 유지할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1년에 한 번 오디션을 열어 약 40명을 뽑는데 대중 가수도 심사 대상입니다. There was a panel of I think at least 10 people. Who is the panel that choose the jury? Who is the person that says this and that? But I think one thing I know for sure, they changed every audition. So there was no repeating jury member that was serving one after another, audition after audition. The idea to have an audition and that everybody that is able could come to this audition and try, I think it's the most fair.
덕분에 군복무를 하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음악적 기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It's lifeline for me. It saved my career. It absolutely is the reason why I'm standing here and speaking to you right now as chair of the music of piano department in Seoul National. And I was, you know, working very hard to become an artist at the same time. I think these two things can work together. And when they work together, then you become a better person. 누구에게는 생명줄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경력 단절을 줍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한다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에서 군입대 문제는 언제나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이자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피땀과 눈물을 바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나 최소한의 예우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에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국방의 의무, 동시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우리 사회 중요한 가치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약 4년간 이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어져 오면서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쟁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가 자리 잡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